이정훈 편집국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시장 대장주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주가가 참 강했어요, 최근에. 예, 오늘 아침도 확인하고 들어오니까 지금 한 8만 원 근처까지 네. 가 있거든요. 최근 4일간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몇 가지 호재들이 사실 있었죠. 지금 삼성전자가 매년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하는 파운드리 포럼이 엊그제까지 있었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미래의 향후의 파운드리 전략에 대한 발표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주가에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어제 저녁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했습니다만은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 전체를 둘러 동부부터 서부까지 다 둘러보고 다니면서 빅테크 기업의 CEO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거기서 뭐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몇몇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그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국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 삼성이 발표한 전략은 어떤 거길래요? 예, 뭐 그 파운드리 아시다시피 삼성이 TSMC 한참 뒤진 네. 세계 2위인데요. 2위라고 말하기 좀 무색할 정도로 점유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야심차게 포럼에서 새로운 승부수를 좀 던졌다라는 건데요. 우리 그 삼성이 30년 동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대부분 범용 제품이에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냥 제품을 만들어 놓고 진열대에 올려 놓고 필요한 사람들 사가세요 라는 전략이라면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팹리스라고 얘기하죠.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는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만들어 온 설계도를 가지고 그 업체랑 상의를 하면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니즈에 딱 맞는 제품을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어내는 상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파운드리에서 메모리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삼성이 친절하게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승부하겠다라는 건데요. 고객 맞춤형은 사실은 TSMC가 제일 잘하는 분야거든요. 또 TSMC는 한 20몇 년간 파운드리 부분에서 집중해오면서 많은 그 로열티 강한 고객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그들의 고객을 뺏어오기가 사실은 수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는 삼성이 가진 강점, 설계부터 제조, 그다음에 후공정인 패키징까지 종합적으로 다 하는 턴키 방식의 우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메모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TSMC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든 설계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종합적인 종합 반도체로서의 승부수를 좀 자리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턴키 방식으로 그 계약을 하면서 타사 대비, 경쟁사 TSMC 대비해서 20% 가까이 납품 기간을 줄여주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팹리스 업체가 이러이러한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오면 삼성전자가, 원팀을 구성합니다. 고객사와 원팀을 구성해서 같이 반도체 설계 작업부터 같이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TSMC는 설계도를 갖고 와야 만들어주는데 삼성전자는 설계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같이 만든다는 거죠. 커스터머와 같이 만들고 그 만든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GPU나 MPU 같은 걸 직접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삼성전자 메모리에서 만들어 놓은 그 HBM을 같이 이제 하나로 묶어내는 그래서 패키징까지 다 해내는 그러니까 일관 공정을 가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납기를 한 20% 정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TSMC와의 차별성을 좀 점하겠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AI 서비스 시장을 놓고 전 세계 빅테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고객들의 그 시간을 사주겠다라는 겁니다. 20% 시간을 줄여주겠다라는 거고 이게 조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기대를 좀 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GAA, Gate All Around라는 그 어떤 반도체 그 설계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구조적인 어떤 개선점이고요. 그다음 후면 전력 공급이라고요. BSPDN이라는 방식인데 두 가지 기술을 잠깐 좀 제가 설명을 좀 네, 하고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GAA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웨이퍼 위에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 시그널을 통해서 그 반도체 데이터를 이렇게 이동시키거든요. 네. 근데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일정 부분 그 궤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소실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최대 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TSMC가 쓰고 있는 핀펫 방식은 이렇게
3D로 세 개의 게이트를 만들어서 전자가 밖으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효율성을 높였는데 그걸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 게이트를 양쪽에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이제 GAA라는 이제 명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게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면으로 다 전자가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효율을 최대한 성능을 최대화하겠다라는 게 GAA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그 TSMC는 아직 GAA를 정식 공정에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2나노부터 이제 쓰겠다는 건데 삼성전자는 벌써 2년 전 2022년 6월부터 3나노 공정에 이 GAA를 쓰고 있고요. 이걸 좀 더 고도화해서 2나노에서 다시 적용을 해서 이 그 반도체 시입의 성능을 최대화하겠다, 극대화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후면 전력 공급, BSPDN 방식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회로를 그리고 거기 옆에 그 전력 공급하는 선을 같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위에 전자 신호가 흐르고 전력이 흐르기 때문에 두 개 간에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간섭도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칩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는 이 전력 공급선을 웨이퍼 밑으로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윈 그렇게 되면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 윈은 전자 신호가 흐르고 아래로는 전력이 흐르니까 상호 간의 충돌이나 마찰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발열도 잡고 성능을 최대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두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2나노 공정에 적용해서 2027년부터 2나노 양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그 TSMC보다 빠른 건 아닙니다. TSMC보다 오히려 늦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신기술을 좀 빨리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기술 경쟁보다는 최적화되고 성능이 가장 좋은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퀄리티를 승부하겠다는 그런 어떤 삼성의 승부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전략으로 삼성이 TSMC를 얼마나 따라가겠다고 합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뭐 쉽게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운드리는 격차가 워낙 그렇죠. 네. 격차도 워낙 높고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보면 TSMC가 62%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1%거든요. 네. 이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45대 한 20 정도였는데 오히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고객사들이 팹리스들이 이 파운드리 업체를 찾아와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그 니즈를 확인하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TSMC랑은 그걸 너무 오래 해왔고 삼성전자는 뒤늦게 파운드리에 뛰어들었는데 우리랑 같이 해보자라고 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아직까지는 좀 믿음이 덜하다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가 20% 정도 공기 납기를 줄여주겠다라고 한다면 삼성과 일해보고자 하는 좀 도전적인 클라이언트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그 내년에 텍사스시의 그 텍사스주의 테일러시에 그 파운드리 두 개 이제 라인 만들고요. 또 첨단 패키징 공장까지 같이 가동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미국의 핵심 빅테크 그 기업들을 고객사로 유치하겠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계획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벌어져 있는 점유율 격차를 줄여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운드리 포럼에 나온 목표를 보면 AI 칩 같은 경우는 올해가 작년 대비 1.8배 정도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2028년이 되면 9배 정도 늘어나는 대폭적인 어떤 매출 증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고객 수 같은 경우도 올해가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나는데 2028년이 되면 작년보다 4배 정도 고객 수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그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도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전략 수정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과거에 이제 그 반도체 가장 강자였다면 일본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 기업들이 특유의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첨단 기술을 전 세계 어떤 기업들보다 먼저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기술에 대한 그 욕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상용화되고 고객들이 이 제품을 사줄 것인가는 사실은 등한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 반도체의 추락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도 메모리 쪽에서 30년 전 세계 1위를 계속 고수해 오다 보니까 기술력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걸 잘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관성이 좀 생겼는데요. 그걸 이제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자기 만족보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겠다.
시간을 아껴주고 고객이 필요한 니즈에 맞추는 그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고객 중심주의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궤도 수정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삼성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지 못하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지금 그 이재용 회장이 지금 2주간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는 네. 출장 기간을 보냈는데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그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예, 그렇죠. 마크 저커버그랑 저커버그 집에 직접 가서 둘이서 이렇게 네. 사진 찍은 장면도 있었고요. 아마존의 뭐 앤디 제시라든지 또는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뭐 이런 여러 CEO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 성과가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목표 달성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도 한 50대 50 정도로는 일단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심심치 않게 좀 긍정적 어떤 루머들이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실제 지금 TSMC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퀄컴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 들어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라고 불리는 AP 있죠. 모바일 AP를 삼성전자랑 같이 개발했으면서 그 실제 그 파운드리 공정은 TSMC에 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차세대 나오는 2나노 공정의 AP는 삼성전자에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퀄컴 같은 큰 고객을 삼성전자가 끌어온다면 파운드리 부분에 의미 있는 수치 향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같은 대만인으로서 이제 굉장히 사업 협력 관계를 모색했던 AMD의 리사수 CEO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대만 행사에서 3나노 칩은 GAA 공정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3나노에서 GAA 공정을 쓰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용 회장의 최근 2주간의 광폭 행보를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빅테크 물량을 따올 가능성이 있고 그 따온 그 프로젝트를 잘 이제 수행을 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고요. 조금 뭐 그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궤도 수정 자체가 긍정적 실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져봅니다. HBM 쪽은 어떨까요? 그렇죠. HBM 같은 경우도 지금 그 5나노 제품, HBM3E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는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콜 테스트를 계속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5세대 제품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여기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는 게 뭐 가장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겠지만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본다면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엔비디아에 그 납품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적인 면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도 빨리 그 TSMC에 HBM을 납품하는 그런 어떤 구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일정 부분 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고민은 두 가지거든요. 지금 GPU가 뭐 물량이 딸릴 정도로 GPU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버겁지만 사실은 그 전 세계 갑 중에 갑처럼 보이지만 엔비디아가 아파하는 손가락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SK 하이닉스거든요. HBM을 SK 하이닉스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HBM을 빨리 받아오지 못하면 GPU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그 AI 칩으로 판매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좀 고사세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엔비디아는 굉장히 좀 불쾌함을 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경쟁을 붙이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멀티 채널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후공정 패키징인데요. 패키징도 지금 엔비디아의 패키징 담당해 주는 업체가 TSMC가 유일하거든요. 그 코어스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TSMC가 너무 고사세로 나오는 거 아닌가? 가격을 후려치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 물론 협력 관계긴 하지만 그래서 또 거기도 경쟁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선의의 경쟁들이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한다면 SK하이닉스가 좀 우위에 있는 거 분명하죠. 그리고 또 조만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 납품을 따내지 못한다면 SK하이닉스와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궁금해요. 8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는데 어떨까요? 네. 주가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일단은 나이브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네. AI를 둘러싼 그 글로벌 랠리에서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는 이미 주가가 신고가를 뚫어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제 8만 원 아래에서 빌빌대고 있는 상황, 속된 표현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에서의 과제, HBM에서의 과제, 숙제, 목표 달성, 이걸 풀어내야만 주가가 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고무적인 점은 엊그제였죠. 월가에서 그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반도체 그 관련 그 리포트가 굉장히 이제 좀 시장의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예. AI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내년도 메모리 시장은 유례가 없는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실제 디램 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23% 정도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HBM 같은 경우도 11% 정도 공급량이 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디램 메모리에서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HBM에서 새로운 시장을 좀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런 슈퍼 사이클 하에서 매출 증감 또 고객 증대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가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한다는 전제하에서 목표 주가를 한 12만 원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물론 12만 원까지 당장 가긴 어렵겠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훈 편집국장과 삼성전자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